채소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거예요. 모두 우리나라에서 키우고 즐겨먹는 것들인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6대 과일이 뭔지 아는 친구, 여기 힌트가 있어요. 차가! 배! 고구마! 포도! 감귤! 당근! 딩동댕! 그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대 채소는 뭘까요?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까지! 이 다섯 가지 채소는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에 모두 들어가는 재료이기도 한데요. 김치 잘 먹는 사람! 저요! 우와, 대단한데요. 이렇게 맛있는 과일은 어디서 잘 자랄까요? 따뜻한 아, 맞아요. 과일은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데요. 그럼 사과 좋아하는 친구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과가 뒤에 있는데요. 이 사과도 따뜻한 날씨를 좋아한대요. 요즘 우리나라 날씨 점점 더 더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과일들이 하면서 점점 더 북쪽으로 이사를 가고 있대요. 날씨가 이대로 계속된다면은 아마 100년 뒤에는 이 사과가 강원도에서만 볼 수 있고, 또 감귤의 고향이 제주도인데 이 감귤도 강원도에서 자라게 될 수도 있대요. 또 그리고 맛있는 배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포도도 재배 면적이 급격히 줄어들겠죠? 자, 지금부터는 채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텃밭에 직접 나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다 함께 우리 불러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케빈, 엘리 친구들은 지금 현재 가지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부터 가지를 한번 신나게 따볼까요? 네! 우와, 진짜 많다! 우와, 진짜 크지? 난 근데 더 큰 거 따고 싶은데 어디 있을까? 어디, 어디? 우와! 어허. 우와! 우리 친구들 마치 농부처럼 직접 채소를 수확하고 있네요. 여기에는 깻잎, 콩, 얼갈이 배추, 그리고 파도 있어요. 우와, 싱싱한 채소가 가득합니다. 짜자자! 요만큼이나 땄어요! 그럼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짠! 여러분, 이건 텃밭 친구들이 보내준 채소예요. 그럼 과일과 채소의 차이를 아는 친구들 있나요?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과일은 어디에서 수확하나요? 과일나무요! 맞았어요. 과일나무에서 자라는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과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수박이나 참외도 나무에서 자랄까요? 아니요, 덩굴이요. 맞았어요. 잘 알고 있네요. 수박과 참외는 나무가 아니라 줄기에서 자라죠. 이런 열매는 과일이 아닌 과채라고 해요. 근데 과일처럼 우리가 먹는 채소도 모두 열매일까요? 바로 텃밭 친구들이 보내준 이 깻잎과 상추, 배추는 잎파리를 먹는 채소예요. 샐러리, 근대화 같은 작물은 잎채소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줄기를 먹는 줄기채소. 그럼 이 브로콜리는 식물의 어느 부분일까요? 이파리? 줄기? 꽃봉오리야! 맞아요. 브로콜리는 꽃봉오리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이 초록색 브로콜리를 따지 않고 그대로 기르면 노란색 꽃이 피어나요. 채소는 땅속에서도 자라요. 마늘, 생강, 양파, 당근은 모두 땅속에 묻혀있는 부분을 먹는 거예요. 당근과 무는 땅속 뿌리를 먹는 뿌리채소고요. 독특한 향을 내는 마늘과 생강은 뿌리처럼 보이지만 줄기가 변형된 것이고요. 김치 양념의 감칠맛을 더하는 양파는 잎이 뿌리처럼 바뀐 채소예요. 이런 과일과 채소들을 많이 먹으면 뭐가 좋을까요? 튼튼해져요! 예뻐져요! 맞아요! 과일과 채소는 고유의 색깔을 갖고 있는데 그 색깔에 따라서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빨간색 과일과 채소는 뭐가 있을까요? 사과, 토마토, 수박! 맞아요! 사과, 복숭아, 토마토, 수박과 같은 이 빨간색에는요, 라이코펜과 엘라그산이 들어있어서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노란색은요? 옥수수요! 맞아요! 이 옥수수의 노란색에는 카르티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서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 포도, 블루베리와 같은 보라색 과일에는 안토시아닌이 많아서 눈 건강에 아주 좋은데요.
초롱초롱 맑은 눈을 가지고 싶으면 오늘부터 보라색 과일도 맛있게 먹어보세요. 네! 그리고 초록색 매실, 청포도, 브로콜리와 같은 이 초록색 과일과 채소는 해독작용과 노화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예뻐지고 똑똑해지고 건강해지는 우리 과일, 우리 채소, 과일과 채소 많이 많이 먹고 씩씩하게 크기로 약속해요. 네! 약속! 약속!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